이 사실을 기억하세요. 게임을 진행하며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도 내 16 꽃다운 나의 청춘 향숙이랑 이 노래를 같이 들었었지. 아, 분신이 그림자 분신술. 아저씨 지금 똥매려 지금. 아저씨 지금 배 움켜잡고 있는 거 안 보여. 아, 나 진짜. 어, 나 이거 지렸어. 이거 봐, 이거 봐. 야, 나 좀 봐. 나 지금. 충전 부스터로 여기서 점프하라고? 안 되지. 어, 된다.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? 안색이 왜 그래? 무슨 문제라도 있나? 공주님 큰일 났습니다. 왕자님이, 이 자크 왕자님이 납치되신 것 같습니다. 열쇠 주시면 100파운드 떼어드릴게요. 4달러. 어머, 어, 바람이 불고 지랄이야. 어, 짱나게. 문이 열리네요. 그대가 들어오죠. 구독하고 알림 버튼을 누르면 하루하루가 지리고 소름끼치는 재미있는 그런 일상이 될 것이다. 어린 소녀들은 때때로 그냥 밖으로 나가길 결정합니다. 이번 일도 내 딸이 선택한 일이고요. 난파선으로 짐작컨대 이들이 한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야. 정말 대단해. 법의 예외가 있으면 세상에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나. 자네는 옳은 일을 한 거요. 난 감스키 테스트라고 부르지. 보면 알겠지만 아주 간단해. 참으로 훌륭하지. 그렇지 않나? 나이를 먹어가야만 어린 시절에 던졌던 질문들의 해답을 얻을 수 있겠죠. 난 살아보겠다고 오랫동안 발버둥 쳤어. 그리고 너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돼. 욥! 어떤가? 아름답지 아니한가? 추가! 집이나 가자.